한 가지 소문이 돌았다. 환상의 커피. 전 세계 모든 이들을 매료시킬 만한 엄청난 커피. 누가 마셔도 그 얼마의 가격이라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환상적인 커피. 그것이 존재한다는 소문이었다. 사실 커피 업계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럴싸한 노트로 커피의 향들을 과대 포장해 왔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향이 뚜렷한 발효 커피를 만들어냈으나 그마저도 논란에 휩싸여 진실 공방을 펼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갔다. 하지만 그 누가 마셔도 완벽한 한 잔의 커피가 존재한다면, 내가 그 커피를 구할 수 있다면, 전설의 커피 탐험가 토미는 그것을 찾아 떠났다. 그는 과연 환상의 커피를 찾는 것에 성공했을까? 이번 카페쇼에서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한다. 환상의 커피는 아무에게나 맛보여주지 않는다. 토미가 준비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을 통과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환상의 커피를 맛보거나 토미의 추악한 진실을 듣거나.